자, 네. 오늘 증시 개장 상황 그 전에 좀 살펴볼 것들 등등 정리해 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김남귀 부장님 오늘 네. 저희와 처음 아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원 부장님 오늘 하루 휴가래서 네. 네, 오셨는데 자, 네. 유한타증권 잠실에 계시는군요. 네, 네. 네, 우리 김남귀 부장님. 네, 아주 잘 부탁드리겠기. 네. 네. 자, 어떻게 오늘 그럼 뭐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네. 이제 아침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익을 어떤 종목을 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저께 뭐 나올 때 이제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네. 실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장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거를 봐야 되고 또 어떤 거를 지금 해야지 수익이 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시장 개장 전에 네네네 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침 8시 50분부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가장 그 네. 시의성이 있고 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워낙 또 오부장님도 그렇고 이제 워낙 뭐 지금 물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고 예. 또 뭐 금리 얘기도 얘기해주고 있고 테이퍼링 얘기도 해주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시장에 녹아가지고 지금 그 어떤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그 시장의 어떤 지수 위치라고 한다는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녹아가지고 있는 위치고 실제 주가 수익률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미래 이익을 지금 예상하고 그쪽이 좋아질 거를 지금 맞춰야지만 사실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일단은 이제 제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지수 위치는 사실 그렇게 수익을 금세 내기가 좀 쉬운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도 섹터가 그렇게 딱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이제 코로나 코비드 이후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적당한 수익률 뭐 5%에서 10% 정도 그 정도 수익률을 타겟팅을 하고서 보는 게 지금 시장을 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그런 구간에 있는 거를 공략을 해서 그쪽 섹터를 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타겟팅한 이제 섹터라고 한다는 게 사실 뭐 지금 성장주냐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냐 이렇게 지금 뭐 그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사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진 좀 매력도가 일단 일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긴 하지만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또 단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는 이미 끝났고 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페타콤플리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페타콤플리? 네네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미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가의 그 이미 가격이 다 녹아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가들이 그 지금 시점에서 미래 이익이 어느 게 좋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네. 과거 실적 가지고 계속 어떤 논하고 어떤 얘기를 해봤자 그거 가지고서 어떤 기업에 그 투자를 해서 초과 수익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매크로 변수가 매크로 변수에서 중요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거 내에서 어떤 기업이 2분기나 3분기나 4분기나 분기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률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네. 공략을 해야 되고요. 일단 먼저 이제 아침 시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아침 개장 시간 돼서 주식이 막 움직이는 걸 보고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는 건 좀 시의상으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결론적으로는 전날 이제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주도 섹터가 무엇, 그나마 이제 지금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타겟팅한 섹터를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종목을 일단 꾸리고 그 꾸린 종목 내에서 이제 오늘 그 밴드가 왔을 때 공략을 하는 이런 전략이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빠졌을 때 네. 그럴 때가 보통 내가 타겟팅한 섹터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거꾸로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럼 파는 자리예요? 어제 미국 많이 올랐던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올랐다고 해서 지금 뭐 반드시 팔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지금 주도 섹터가 이제 엄연히 그래 나름 있고 그 섹터를 이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덜 존재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가격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타겟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저 부장님께서는 어떤 네. 섹터가 지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일단 이제 지금 그 섹터는 어찌됐건 실적이라는 단어를 빼고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아까도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 미래 실적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 실적이 어디가 좋아질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보고 있는 미래 실적은 결국은 이제 조선. 네. 조선이 결국은 이제 그 섹터가 미래 실적이 네네.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를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사람들이 조선주를 볼 때 지금 실적 가지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조선주는 결국은 이제 수주로 관련된 이제 그런 섹터고 그 수주가 많이 쌓이는 걸 놓고 봐야 되고 그 수주가 이제 결국은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2년, 그러니까 1년 반, 2년 후에 이제 실적으로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막 조선주를 이렇게 좀 저거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이제 조선 섹터에서 수주가 많이 되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이익이 그래도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이제 1등이나 2등하는 그런 섹터 종목을 고르는 네네. 게 나름 뭐 전략이라 보고 있고요. 다행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3% 나오는 시점에서 네네. 조정 섹터가 이제 좀 뭐 조정 받고 있죠. 네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네.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끝났다는 표현은 이제 그 수주 사이클이나 어떤 이런 실적 사이클이 이제 뭐 분기로 끝나는 사이클이 있고요. 한 번 돌면 좀 길게 도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장치 산업이나 이런 어떤 큰 수주 사이클은 한 번 돌면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나름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조정을 줬을 때 그래도 좀 대한 섹터 대한 어떤 국면으로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남기 부장님과 함께 이제 오늘 아침 네. 개장 상황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1-2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예. 미소가 참 아름답다는 우리 대표님도 참 많습니다. 누나 네. 만동석 그냥 약간 마블리. 그 유도 이렇게 운동하신 유도, 분 유도 좀 하셨어요? 하신 분 같은데. 저는 이제 좀 그 씨름 선수였고요. 아 진짜요? 아, 씨름 선수였어요? 네. 아 느낌이 역시 맞네. 네, 무슨 한라장사예요? 뭐 금강장사예요? 아니, 초등학교 때 이제 전국대 우승도 하고. 아, 역시. 네. 아 갑자기 숙연해지네. 아, 네. 죄송합니다. 몰라면서. 아, 혹시 누나들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규가 이제 그 남자 사연 남자가 아니고요. 남형 남자고. 아 그래요? 네, 규할 기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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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그 미소가 아름답다. 아, 근데 진짜 씨름 선수 그러시니까 그 네. 씨름 선수. 이미지가 탁 나오시네. 네. 씨름 선수들이 보면 네. 선하잖아 이렇게 보면. 아 맞아요. 네? 이만기 선수도 그렇고. 네. 네. 아 그렇구나. 야, 하여튼 뭐 유도보단 씨름이지. 그럼 좀 나쁜 저 주식 장난치는 사람들 좀 매다 꽂아주시고. 네. 네. 진짜. 네? 우리들한테 좀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좀 안겨주시고 황금 송아지 옛날에 참 씨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씨름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씨름 또 인기가 씨름 선수답게 묵직한 조선을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럼 개장 상황 한번 쭉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또 지수가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요? 네, 지금 현재 장의 흐름은 잠깐 9시 장시장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조선 섹터들은 어저께 좀 낙폭이 좀 일부 있어가지고 네. 오늘 뭐 현대 미포선이라든가 한국 조선해양 지금 뭐 소폭 지금 이제 반등 중인데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이런 섹터가 이제 뭐 오늘 시장을 주도하거나 그런 섹터는 아니지만 다만 이제 낙폭이 있을 때 좀 관심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봐야 될 섹터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오늘 그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가 결국은 이제 성장주로서 우리가 계속 지금 뭐 시장 트렌드에 계속 뭐 벗어나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는 어떤 흐름에서는 이제 향후 지금 뭐 그 경기 민감주를 너무 이제 그쪽만 몰아서 보기보다는 네. 바이오 섹터들도 그래도 좀 이렇게 계속 그 나름 체크를 계속 하면서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좀 이제 많이 돌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CJ CGV라든가 뭐 그 하나투어라든가 사실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그 앞으로 좋아질 섹터 그런 기업들이 네.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폭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렸다가 이제 그 조정을 줄 때 좀 공략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장의 흐름들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좀 그 흐름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플러스 권역으로 시작하는군요. 미국 네네네. 시장 반영해서.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미국 시장이 근데 지금 어저께 하루 돌았다고 해서 네. 지금 또 뭐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돌 수 있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압박들은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 인플레이 압박이라든가 뭐 테이퍼링 압박이라든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쪽 계속 움직이는 섹터를 우리가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타겟팅한 섹터들을 보고 있다가 그쪽에 이제 좀 그 조정을 주면 계속 공략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할 것 같고 잘 노려보고 있다가 네네. 뭔가 좀 가격이 매력적이다 싶을 때 확 물어 뜯는 거.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그다음에 또 이제 보고 있는 섹터들이 네네. CJ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 제일제당이요? 네네네. 네. 설탕. 네네네. 사실 뭐 인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이제 뭐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결국 실적으로 증가되는데 뭐 화이트 바이오 이것도 뭐 내년에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조정을 줄 때 뭐 오늘 시장에서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방송이 끝나고서 이제 이렇게 뭐 가격 조정이 좀 있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사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좀 이제 오른 주식 중에 하나죠. 근데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주식들이 종목이 이제 뭐 오늘 당장 시장에서 주 섹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삼천리 자전거가 올라올 때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그러니까 이익이 작년 대비보다 거의 이제 올해 2.4배 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보통 거리 가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런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 보면 이제 뭐 그런 오토바이 말고 자전거로 또 그렇게 또 그 배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 자전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전기 자전거 네네네 아 그거 좀 보이더라고 진짜 네네 전기 자전거 수요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적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사실 HMM도 이제 그런 비슷한 부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좀 공급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속적으로 이제 몇 개 분기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이제 그런 섹터 기업들은 이제 주식에 보면은 조정을 많이 받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실적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그런 좀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뭐 그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 조정이 오면은 그쪽을 좀 보고 네. 보는 게 훨씬 더 그 이렇게 뭐라죠? 3프로 TV 보시는 분들이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종목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지만 저는 좀 자신감 있게 섹터와 종목을 딱 얘기해 드리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 그런 기업들은 네. 시장에서 결국은 빠지면 누군가는 되게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시장의 답이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그 주가가 이제 실적에 따라 수렴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왔을 때 그쪽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조선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실적이 크게 돌 수 있는 그 뭐 그래요. 자전거라든가 뭐 이런 쪽들 네. 네.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네네, 말씀이신 네네. 거죠. 지금 현재 9시 5분 기준 지수가 네. 코스피는 3183.52 그리고 코스닥이 977.72 아주 비슷하게 오르는데요. 0.75% 0.74% 뭐 그러네요. 네, 네. 코스닥이 그 정도로 오르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김남귀 부장님. 네. 네. 조선주를 네. 좋게 보시는, 좋게 보시는. 네. 네. 자전거랑 네. 사실 뭐 이제 조선주를 딱 정해서 보기보다도요. 지금 이제 제가 왔던 이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어떤 타이밍에 뭔가를 얘기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금 막 오르고 있고 붕붕 떠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시의상에서 좀 멀어질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오늘 아침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 그런 시점에서는 네. 조선주가 그래도 이제 시의상에서 좀 맞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그 하락 압력보다는 위로 업사이드가 좀 더 열려 있을 위치라고 판단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장주 쪽으로 좀 네, 보고 있는 것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짧게 그냥 해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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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곳이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아침 시장 이제 지금 이제 9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 네. 이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 예. 대형주들은 이제 큰 섹터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네. 매일매일 어떤 시장이 열리고 매일매일 움직일 때마다 그걸 쫓아가고 따라갈 수 없는 거고 네, 네. 결국은 이제 2, 3, 4분기 실적이 무엇이 증가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성장 섹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CJ C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가 이제 적자 폭이 이제 축소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축소가 되는 게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선방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굳이 개장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좀 뭐 아침 시간 중요하지만 네. 그 2, 3, 4분기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드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이제 더 안 나빠지고 이제 그 증감률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좋은 기업은 증감률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결국은 봐야 되고 네. 그 섹터가 이제 두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삼천리자전거라든가 사실 뭐 이런 거는 이미 뭐 숫자로 증명이 됐어요. HMM이나 이런 것처럼 가시화되는 구간이 있지만 얘 또한 그 1년, 2년 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섹터들 중에 뭐 CJ, CJ부터 일단은 뭐 들어갔었고 뭐 소형주보다 중형주 중에서는 종목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소형주는 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소형주 하지 않는 좀 걱정 대표나. 네, 맞습니다. 좀 큰 종목 유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큰 종목 유지를 이렇게 유한타 증권 잠실 지점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네, 김남기 부장. 근데 안 하죠. 그런데도 제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뻔했어. 네, 아니, 제가 소형주 잘 이해 안 했어요. 안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던져버릴 것 같아서. 네. 그 우리 저 실험 하실 때 맨 처음에 이제 사파 잡고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선수들끼리 서로 뭐 얘기합니까? 너희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저 운동만 합니까? 아, 그 연습할 때 아니면 실제 그 저기 실전에서요? 네. 그러니까 실전에서 사실 눈싸움 먼저 하고요. 네. 눈싸움하고 그다음에 삿바 딱 잡고 딱 잡을 때 딱 보면은 이제 서로 알아요 느낌을. 아, 이놈 보통 놈이 아니다. 예, 네, 그렇죠. 느낌이 딱 와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살살해라.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 그런 얘기 안 하죠. 아, 그런 얘기 못 합니까? 근데 서로가 근데 딱 그 삿발 잡으면은 네.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아, 얘가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는 게 아. 느낌이 본능적으로 딱 와요. 그럼 딱 맞습니까, 그게? 예? 네? 거의 맞아요. 거의 맞죠. 아.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군대 있을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도 있고 이제 좀 제가 체구가 크지 않으니까 네.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덩치 크신 분들이 와서 이제 돈 내기를 해요. 돈 내기. 아, 돈 내기. 한번 해보자. 너 내가 이렇게 큰데 너 못 이기겠냐? 예, 네, 그래서 뭐 저희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코치님께서 이제 이렇게 뭐 얘가 이기면은 뭐 짜장면 다 사주는 걸로. 선수 대원들 그렇게 했는데 뭐.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보통 보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전국 대 우승자 출신이니까 저를 이길 수 없죠. 아, 역시. 네. 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김남기 부장님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네.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아, 쉽게 한 종목. 아, 왜냐하면 우리 김남기 네. 부장님께서 좋은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움직여. 맞습니다. 그래서 큰 종목은 뭐 조선주 이런 것들은 뭉뚱그려서 네. 말씀하시고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런 바이오 이런 거는. 네. 확 움직이면은 괜히 네. 오해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큰 네. 섹터 주식도 위주로 잘하셨어요. 큰 물줄기 중심하고 사실은 이제 좀 특별한 종목은 네네네. 지점으로 전화 드리라고. 알겠습니다. 그게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잠실 지점에 계시고요. 아,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유한타증권 잠실 지점의 김남귀 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네. 처음 함께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